이렇게 보시고 이제 우리가 주택 정책으로 가볼게요. 주택 정책도 아예 제가 찍어드린 데 위주로 가십시오. 아예 제가 찍어드린 데 위주로 어디로 먼저 피시냐면 쭉 넘기셔서 249페이지에서 다 나옵니다. 자, 249페이지 임대주택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정책으로 가는데 249페이지를 밉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이 다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이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주택 정책. 그래서 별표는 3개짜리고요. 3개짜리고. 자, 대표적인 게 임대료 규제예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상한제입니다. 상한을 설정해놓고 못 올려받는 거군요. 분양가 상한제랑 좀 유사한 제도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가격제로 갑니다. 여러분들 최저임금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밑으로 못 내리는 거고요. 자, 이건 그 가격을 정해놓고 못 올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틀리죠? 자, 그럼 임대료 규제는 어떤 거냐? 가격이 있고요. 양이 있습니다. 그럼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루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균형 가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이 임차인한테 부담이 간다는 거죠. 임차인을 보호하는 정책이에요. 자, 그래서 가격하고 양이 있다. 그럼 균형 임대료라는 게 있죠. 균형 임대료. 자, 이게 시장 임대료를 얘기합니다. 7천으로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임차인한테 너무 부담 가요. 그럼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해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좋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제 프린트에 넣어놨지만 이 규제를 높게 했을 때와 규제를 낮게 했을 때에 대한 효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규제를요, 규제 임대료를 높게 해요. 규제 임대료를 높게 설정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천만 원 이상에 못 받게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 그럼 다 7천만 원 받고 있는데 임대인이 뭐 8천만 원 받으면 임차인이 안 가요. 그럼 얘는 다시 7천으로 옵니다. 그럼 정책을 쓴 거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낮게 쓸 때가 발생되겠죠, 효과가. 그럼 규제 임대료를 낮게 했어요. 낮게 해서 6천만 원으로 규제를 했다라고 하면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한도제 최고 가격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고 가격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원칙은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낮게 설정했을 때가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는요. 자, 별표 쳐보시면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높게 했을 때는 시장의 임대료와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죠. 그래서 다시 균형으로 가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원칙의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놨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강의를 좀 들으셔야 단기와 장기의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넘기시면 단기와 장기의 효과가 다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프도 있는데요. 단기에 더 효과가 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단기는 우리가 탄력성에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어요. 비탄력적은 반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하고 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당연히 공급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단기라는 것은 너무 시간을 짧게 주니까 이 공급을 안 한다는 것은 이 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는데 전환을 못 시키죠. 굉장히 반응을 못 해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 나와서 공급을 못 줄인다고 나왔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자, 가격이 7천만 원이 있고요. 6천을 규제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은 더 줄려고 하고 수요는 더 늘려고 하잖아요. 그럼 초과 수요가 벌어지긴 해요. 10개에 대한 균형에서 자, 이게 만약에 공급이다. 공량. 그럼 수요는 사는 사람이 더 15개 많죠. 그럼 어떻습니까? 5개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해서 단기적으로도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주거 이동이 좀 저하돼요. 좀 주택 살기가 좀 부족하죠. 그건 똑같은데 단기는 가격을 떨어뜨리면은 양을 줄이는 게 탄력적이잖아요. 근데 못 줄이기 때문에
완전 비탈화적일 때는 단기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효과가 있어서 자 공급을 못 줄인 상태에서 기존 임차인한테 혜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은 혜택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 임대인의 천만 원만큼 여기 기존 임차인한테 소득이 재분배돼서 효과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자 끊어볼게요. 자 전 페이지 단기입니다, 여러분들. 단기로 가죠. 단기는 밑에 249. 단기는 임대료 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공급을 전혀 줄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수요 측면에서는 좀 더 사겠다는 수요가 더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하락 효과는 임차인의 기존 임대주택에 머문 것보다 더 새로운 임대주택에 이동을 하면서 즉 단기에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를 유리하죠. 왜? 단기에는 지금 공급을 못 줄이니까 기존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혜택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임대료에 대한 규제 효과가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완전 비탈화적일 때는 완전히 못 줄이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의 천만 원을 기존 임차인의 소득이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장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문제도 됐지만 장기는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안 하죠. 그럼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기가 좋거든요. 기간을 길게 주니까. 그럼 장기는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장기는 탄력적이어서 공급을 줄여요.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더 부족해서 안 좋아진다. 악영향이 됩니다. 들어갈까요? 자, 가격과 양입니다, 여러분들. 양이면은 자, 아까 단기는 못 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이룬다면 자, 여기가 7천만 원이고요. 여기가 6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단기는 아까 10개에서 자, 공급이 10개고 수요가 15개니까 사는 사람이 더 5개만큼 초과 수요가 벌어져서 더 물량이 부족하긴 하죠. 기존 임차인들은 혜택을 받죠. 자, 그러면은 장기에 가서는 굉장히 탄력적이어서 공급을 줄여버려요. 그 공급이 탄력적이어서 이렇게 공급이 작아집니다. 그 공급 물량이 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초과 수요가 10만큼 더 벌어져요. 그럼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진다는 건 물제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자, 공급을 줄이다 보니까 질도 떨어져요. 그래서 보일러나 도배를 안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임차인과 삿대질 하면은 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방 빼래요. 뺐더니 없어. 다시 들어가. 도배가 정이 들어야죠. 그럼 주택의 질이 저하되고요. 기존 임차인들도 이동이 저하되겠죠. 자, 그래서 뒷거래가 나타납니다. 암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8천만 원만큼 가격이 올라가서 요 암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형성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 6천에서의 규제와 암시장 가격이 2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내고 뒷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표 파는 아줌마가 몇 퍼센트에서 박수 치면 잡아가죠. 여기서 못 팔아요. 그러면 일로 와봐요. 음성적으로 뒷거래가 나타난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자, 250페이지 제목으로 갑니다. 장기는 이윤저하에 따라서 공급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도 떨어지죠. 그럼 이중가격에 가격이 생겨져요. 그래서 맨 밑에 기존 임차인들은요. 신규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럼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들이 기존보다 더 불리해진다.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한다. 당연히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지죠. 탄력적으로서 더 벌어지잖아요. 단기보다 장기가 더 많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4번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높을 때는 주택의 질적 저하도 오지 않고 공급도 변화가 없다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프린트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그 7번하고 8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우리가 7번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칠판을 보시면요. 자, 지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라는 걸 시장 균형보다 높게 했대요. 자, 높게 올리지는 않겠죠. 얘들이 다 7천 받는데.
그럼 딱 다른 데는 다 7천을 받고 있는 임대인인데 얘만 혼자 8천만 원 받으면 임차인이 안 갑니다. 그럼 다시 균형으로 가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높게 했을 때보다 낮게 했을 때라고 보셔야 되죠. 자, 낮게 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임대부동산이 부족 현상이 초래되는 건 낮게 했을 때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 어떻습니까? 임대료 규제는 여러분들 규제라는 것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은 감소시킨다 나오셔야 되죠.